상경 계열은 문제가 500자입니다. 짧습니다. 왜? 땅 꺼지겠다, 이놈아. 자, 상경 계열 문제 봅니다. 두 번째. 여기는 1등 답안 빼고 2등 4반, 3등 답안으로 올라온 거는 내가 볼땐 말도 안 돼. 1등 빼고. 아니, 왜 그런지 좀 이따 내가 설명해 줄게, 왜 그런지는. 잘 봐. 먼저 문제 한번 봐, 상경계열. 자, 1번 문제. 잘 봐. 쉽단 말이야. 희망이 보이지 않아? 네, 많이 보여요. 그지? 1등 할수 있을까, 그치? 네. 그렇지, 이런 자신감이 중요해. 그렇지, 할수 있어. 간신나라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이제는 충신나라로. 자, 최소한 한양대 가자. 올해 저럴 기회다. 자, 상경계 1번 봐. 가에 제시된 기업의 사전적인 정의가 놓치고 있는, 요런 단어들, 놓치고 있는 기업의 주요 특징을, 놓치고 있는 기업의 특징이 있대. 요거를 나를 활용해서 써 넣어라. 너무 쉽지? 자, 써 넣으시고 제시하시고. 이 1. 그다음에 그 특징이 다의 외부 효과. 요 놓치고 있는 요 나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거래. 요거를 거시기에 다. 다의 외부 효과랑 외부 효과의 관계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이거 중요한 단어가 뭐야? 구체적 사례. 관계를 구체적 사례. 이거 무시했어. 2등, 3등 답안은. 1등만 구체적으로 썼어. 오케이? 응? 아니, 구체적인 사례라는 건 저번에 우리가 배웠잖아. 아까 우리 저기 뭐, 저기, 일본 기업 망한 거, 소니 이런 거 있잖아. 현대, 삼성. 그 자기가 말을 넣어야 된다고, 그걸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구체적인 사건을 말을 하고. 만들으라고, 구체적인 사건을. 이놈아, 구체적인 사례로. 자, 그럼 여기 봤더니 이게 1이고 2란 말이야.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잖아, 이거. 이쪽. 그럼 이게 500자라면, 이거 한뭐 200자나, 200자나, 여기 뭐한 300자. 자, 우리 상경계열은 어쨌든 이게 똑같이 75분인데, 앞부분에 요 문제는 25분 안에 끝내고, 500자니까, 나온 중에 수리 문제는 뭐, 잘쓴 모습이 없고 답만 쓰면 되니까, 50분 안에 쓰도록 하고. 오케이? 이거 25분 안에 풀수 있는 문제야 돼. 너무 쉽지 뭐. 자, 여기까지 보면 이게 뭐야 지금. 다시 보면. 나의, 이게 놓치거나 말의 뜻은 뭐니? 그렇지. 가에는 뭐가 있긴 있지. 알파가 있는데 베타가 빠졌다는 거잖아. 그럼 이걸 언급할 때 가는 알파였다고 말했지만 진짜 기업은 베타까지 합쳐진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근데 그 베타는 안 봐도 어디에 있어? 나에 나와 있어. 근데 요 베타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니야. 요 베타가 외부 효과다. 다이 외부 효과가 나와 있을 거야. 그럼 외부 효과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내가 만들어 보는 거야, 이제 여기서는. 요거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그럼 거짓말로 만들려고 그랬잖아. 거짓말 생각이 안 나더라고. 반대. 오케이? 근데 2등, 3등이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안만 우리 만들었다 억지로라도 우리가 붙는 거지. 우리가. 좀 이따 보면 알아. 오케이? 자, 그러면 보면 가 읽어봤더니 뭐가 눈에 들어와? 영리 끝났네. 뭐 다른 단어 필요 없어. 기업은 뭐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대잖아. 그러면 영리도 있지만 플러스 안 봐도 알겠네. 뭐 영리 말고. 그래, 뭐 콩고 신생아 문제지 무슨. 아유, 걔 나와봤더니 늘 읽어 눈에 들어온 단어. 그래,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축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지만 영리 추구, 이익 추구, 알파지만 플러스 적절한 방식으로 얻어진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사회적 책임. 환원.
맨날 나오는 거 아니니 이거? 다른 대학에도? 그러니까 꼭 다른 대학도 보란 말이야. 한양대라고 주라고 한양대만 붙지 말고, 응? 주제가 뭐가 나올 것인지. 그래야 25분 안에 풀 거 아니야. 사회적 책임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시 부연 설명이 있어. 그 달에서 뭐? 모를까봐. 현대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논의에서는 고객 제일, 인재 양성, 공정 경쟁, 근로자 후생 복지, 사회적 책임. 그러면 이거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지. 나중에 사례를 이걸 가지고 만들면 되니까. 이게 곧 외부 효과라며. 이 외부 효과의 사례를 놓으려면. 그럼 이 중에서 아무거나 만들어. 기업들이 인재를 양성해 주는 거. 뭐 기업들이 뭐 장학금을 재단해서 뭐 하고. TV 가끔 볼 필요가 있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저기 뭐 외국에 그리고 뭐지. 오지 국가에 학교 세워주고 뭐.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근로자 후생 복지 뭐 등등. 공장 노동자들의 뭐 등등등을 뭐 이렇게 뭐 해주고. 이거 지금. 그냥 주는 게 아니라고 이거랑 이런 거에서 언제나 답은 짐은 어딘가에 있어. 니네 머릿속에 억지로 없는 거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 오케이? 그래서 뭐 다시 말하면 이건 뭐 소비자의 어떻게 보면 복지지. 이쪽을 도와주는 거지 지금. 다시 한번 아무리 자기 생각 쓰라고 해도 답은 다 짐은 안에 있다라는 거. 그러지? 펜을 잡아. 뚱덩어리야. 테이블에 그 많이 붙인 거니는 왜 그러니? 피부병이 있어서? 시골로 이사가. 피부병은 뭐 시골이 진짜 짱이지 뭐. 그래서 저 시골로 내려가. 지방대 어때 지방대? 오래. 왜 친환경적인 학교 왜? 왜? 지방대가 어째서 지금? 도대체? 어? 차비가 많이 든다고? 아니 완전히 지방 그 거기 왔다 갔다 할 거야. 거기서 뭐 기숙하거나 뭐 해야지. 아니 톡으로 하나 치고 살든지 뭐 해야지 지금. 어? 다 시골에 가면 빈집들 많을 텐데 그 좀 귀신들하고 같이 자. 오래전에 어떤 시인은 누구도 섬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무슨 뜻이야? 그래도 관련 있다. 관계성을 가진다는 얘기지. 그럼 이 말이 왜 튀어나왔어? 그렇지. 누구와 누구와 관계 있는 거야 지금? 기업과 소비자는 관계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뗄래 뗄 수 없다. 기업 니네 혼자 큰 것이 아니다. 소비자 때문이다. 소비자 니네가 먹고 사는 것도 기업 때문이다. 누구도 섬은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나 한 사람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혜택을 준다. 이걸 외부 효과라 한다. 외부 효과란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한 사람이 나왔네 다른 사람이 나왔네 피해를 주고 또는 혜택도 주고 이거 비문학 제일 많이 나오잖아. 외부 효과 긍정적 외부 효과 뭐 부정적 외부 효과 그지? 응. 뻔한 거지 뭐. 그래서 그 사례로 뭐가 나왔어? 경제학자들은 개인과 기업이 자기 행동의 외부 효과를 고려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최선의 방법을 이게 오염자 부담 원칙이다.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준 거지. 그렇다고 이걸 똑같이 쓰면 안 되는 거지. 철강회사들은 오염물질을 배출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은 그 사고가 초래한 결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즉 오염물질을 배출한 주체는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모든 결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럼 이게 1인의 사례로 그냥 대가 지불하는 게 나왔지. 이 두 단락이잖아. 그러면 이 두 번째 단락이 중요한 단어는 뭐니? 아 반복된다는 거 뭐야? 그냥 그랬을 때 보정이라는 용어 한 번 정도는 써줘야 된다는 거지 지금 이게 지금 단락이 두 개 나왔으니까. 기업이 이러한 부담의 의미를 회피하는 것은 노동이나 자본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반드시 뭐하라?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걸 지지 않는다는 것은 보조금을 받으면서 떼먹는 거랑 보조금을 떼먹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경제학적으로 이는 기업이 일종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에 해당하는 건데 만약에 회피한다면 보조금을 환경을 파괴했는데 환경에 대한 비용을 내지 않으면 환경을 파괴하는 데 드는 비용을 대신 나라에서 보조받고 있다는 뜻이야. 일부 기업들은 배출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그렇게 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하지만 어떤 경제학자도 노동시장이나 자본시장을 왜곡시키는
보정을 유지하는 것이 일자리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보조금이며 이러한 보조금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 보조금 안 된다. 이런 뜻이네. 됐지? 외부 효과 반드시 지불하라. 사회적 책임 져라. 이 얘기네.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을 져라. 얘기지. 그럼 뭐 이제 글을 쓸 때 노측은 녹음을 글 써보면 가에서는 기업을 단순히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보고 있지만 나의 관점으로 본다면 진정한 기업이란 영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 가해졌을 때 그 정신이 다하는 것이다 라고 끝 한 다음에 이런 사회적 환원, 사회적 책임은 다하제시문에 말하는 뭐와 동일하다? 외부효과와 동일하다. 그럼 궁금해. 외부효과란 말은 뭐냐? 다른 사람의 행동관계에 피해를 주고 혜택을 입혔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조금을 이용해서 하는 거다.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써주면 되네. 이렇게 외부효과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또는 사회적 책임을 지는 사례로는 하고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하나로. 아무거나. 뭐가 있을까? 아까 말한 건 아무거나 어떤 기업은 해. 모르잖아, 뭐. 뭐, 현다이. 현다이가, 구체적이라면 해야 되잖아. 뭐로 할 거야?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라고 해,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가 학생들에게 자금 주거나, 현다이. 왜, 예를 들어, 관련성 있게. 현다이니까 이게 자동차 회사니까 자동차가 환경을 파괴하니까, 그래서 그 대신 도로를 더 넓히거나, 나무 식수 사업을 많이 하거나, 뭐 등등을 한다든지 사회 전체적으로 또 삼성이 뭐 나왔다 그럼 삼성이 또 뭐가 있어? 뭐 삼성 핸드폰으로 뭐 있어? 할 수 있는 거? 전자제품물을 많이 만들어서 전자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전자파 피해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뭐 어떤 어쩌고저쩌고 해준다든가 뭐 등등도 있겠지. 뭐든지 만들면 됩니다.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거시기 아시아나 같은 이런 기업들이 비행기 탈 때마다 엄청난 에너지 환경 오염되거든. 뜰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후진 국가들 갔을 때 학교도 나무도 뭐 등등 해준다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지. 답안 한번 봐봐. 그럼 구체적인 거 사실을. 근데 이거는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죠. 관련성만 있으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일일이. 뭐라고? 그럼 못 쓰면은 그냥 탈락이야. 어떻게 할 걱정할 게 없어. 못 쓰면 그냥 탈락이야. 한번 봐봐. 왜 그러냐면 자 우수답안 한번 봐봐. 우수답안인데 우리가 1등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우수답안 이름 문장력의 논리가 안 맞아요. 봐봐. 제시문 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업의 사전적인 정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간과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은 이윤 추구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이득을 사회에 되돌려주는 것이다. 좋아. 제시문 나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본래 목적인 이윤 추구와 더불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좋아. 좋아. 여기까지 그냥 인정해. 여기까지 틀린 게 없어. 그러나 단락은 날릴 필요는 없다. 500자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좀 덱을 깔끔하게 쓴다면은 제시문 가에서는 기업의 사전적인 정의를 이윤 추구에 한정하고 있지만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회적 책임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함께 실행할 때 진정한 기업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 책임이란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얻게 된 이익을 사회에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잘했을 것 같아. 제시문 다에서 보여주고 있는 외부 효과는 어떤 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기업은 이에 대한 책임, 즉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문장이 맞아? 이 문장 안 맞아. 잘 봐. 외부 효과는 어떤 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기업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어떤 이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든 무조건 기업이 와서 책임져야 돼? 얘가 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때리고 갔더니 기업이 책임지고. 문맥이 이게 아니잖아, 이게 지금, 문장이. 어? 어떤 이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기업 역시, 이렇게, 기업 역시 소비자의 관계 속에서 그들 간의 역량, 그와의 역량 관계 속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걸 말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어떻게 바르게 연결되나, 이게 지금. Understand? 자, 예를 들면, 요것도 잘못 틀렸어. 예를 들면까지는 좋아, 이제. 구체적으로 썼단 말이야. 지금의 공업도시 울산이 될 수 있도록 경제 발전의 기여가 컸던 SK 기업이, 그럼 SK 기업 이거 지금 좋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얘기야? 아, 여기까지 문장을 보면 좋잖아, 울산 만들어서. 그럼 이거대로라면 기업이 뭘 할 필요는 없어, 이제 도와줬으니까. 그럼 다시 울산이 SK한테 뭐 해줘야 될 분위기야, 지금 그리. 이제 그 분위기잖아, 지금. 아, 문장상. 안 그래? 그러니까 울산이 될 수 있도록 경제발전의 기여 말은 빼야 돼. 차라리 울산을 바탕으로, 울산에 의해서, 울산 시민들의 노력으로 성장한 SK 기업이 그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울산 주민들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공헌을 주어졌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그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문장이 틀렸어, 지금. 1등이래, 이게. 희망이 보이잖아. 또한, 울산 정말 그래? 우리 모르잖아. 그냥 막가르 같은 끼어 맞추면 돼. 이거 쓰는 애는 아마 울산 지역인가 봐. 울산 쪽에 있는 애 고등학교가 시험 봐서 1등 했나 봐.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니, 서울 사는 애들이 울산 공원이 있는지 없는지. 야, 울산 어디 있어? 울산 여기 없어. 울산 대공원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SK가 만들어준 거 확실해? 예. 정말로 확실해? 현대 만들어준 거 아니고? SK야. 어. 아, 그거 확실하네, 그거 확실해. 야, 이거 현, 근데 이게 SK가 아닌 현대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야. 교수들 그렇게 할 일 없어, 지금 그거를?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거 포인트가 맥락이 기업이 뭐 해서 뭘 했다라는 그 외부 효과를 설명하라는 거지,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러 우리가 이거 지식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 요런 건 봐봐. 우리나라 담배 주류 업계들의 경우, 그러면 SK나 현대라는 거 모르면 그냥 우리나라의 공장, 뭐 중공업 기업들이 이렇게 말을 하든지. 용어를 그렇게 했지? 뭐 자동차 산업의 자동차 기업들이 이렇게 화학공업들이 하면 되잖아. 얘네들처럼 우리나라 담배 주류 업계들이 담배 주류 업계 이름 생각이 안 났나 봐. 얘는 뭐야? KT엔진. 그렇지, KT엔진인데 담배 인상공사인데 생각 안 났나 봐. 이렇게 쓰는 거야. 주류, 담배 주류는 어디니? 우리나라 주류 업계는 참이슬 뭐 어때? 소지름 다오는 거지 뭐. 그럼 자. 자, 담배 인상공사와 참이슬 업계의 경우 상품을 판매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 중 니코틴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들을 위해 금연 금지 캠페인을 주최하거나 예방교육에 앞장서서 실시한다. 이게 구체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예들이 기업의 유대차는 외부에 영향하는 것이다. 됐지? 구중 사례를 넣었어. 문장이 안 맞아서 그렇지. 다락 나눌 필요 없고. 근데 두 번째 우수답안 2번부터 봐봐. 자, 우수답안 2번부터 보면 마지막 끝부분 봐봐. 이게 특히 이게 이제 기업은 외부 효과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 특히 기업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되면 사회 오염 현상이 무관계치고 창의적인 방법을 강구해 환경을 최소화 생활만 줄 기업 어제도 태도를 저하시키고 구체성이 있어 없어? 있는 얘기 부연 설명한 거야. 근데 2등이야. 3등도 봐. 3등 그나 살짝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문 얘기를 베꼈어. 그냥 사례를 철강회사들이 오염물질이 이거 있는 얘기 그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보이지? 상경계를 넣어야 되는데 상경 애들이 이게 1번 문제 답안을 이렇게 개판으로 쓰니 뭐. 이야, 수리가 문제네. 그렇지? 지금부터 수리할 수도 없고. 자, 다시 또 해도 돼.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응? 그럼 50일 만에 가능하지. 왜 안 되겠어. 해봐. 다른 과목 다 팽기치고 그냥 해보든지 뭐. 그난 모르겠어. 어쨌든 잘해봐. 상경계열 3번째. 3번째는 뭐야? 2번째. 어딨어? 이건 살짝 어려워 보이는데 별거 아니야. 어?
그리고 좀 우리 올해 한 해도 좀 어렵게 나오길 기도해야지 우리가 붙을 거 아니야. 좀 어렵게 나오기를. 그지? 어. 야, 올해 이렇게 기회인데 정말 목숨 안 걸고 욕심이 안 한 사람들은 참 인생 후회하게 될 거다. 정말 이를 악물어라. 이를 악물어. 7만 명, 8만 명이 모여든다는데, 뭐. 이제 막, 메가가 또 한양대 특집 막 홍보하고 그러면 10만 명은 볼 것 같아. 허수야, 허수. 지금 봐, 이거 봐, 허수잖아. 허수. 오케이? 야, 자식도 그 앞에다 갖다 줬는데, 우리 한양대 영어교육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노량진에서 우리 근로자학생하면서 논술을 붙은 친구라면 2등급 2개로. 자기네 과 애들이 다 신기한다는 거야. 야, 어떻게 너 2등급 2개로 우리 과를. 그 중에 한 명이 응? 어쨌든, 이 논술의 매력.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대학교 가면 논술로 들어온 애들이 다 1, 2등 싹쓸이 안 되잖아. 이거 뭐, 레포트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발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논술 전형 애들이 싹쓸이. 오케이? 가십시오. 요즘은 정시로 들어온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논술, 우리 지금 앞으로 그 서양 철학사 이런 거 읽는데, 이게 지금 게임이 될 것 같아? 왜? 마음이 든든하지? 페이지가 처음 몇 페이지야. 딱, 얘 마음이 든든하면서, 좀 이따 내가 얘기할게,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우리 좋은 일 했어, 우리 좀 이따가. 자, 여러분들, 상경계열 문제 2번, 수리논술 문제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수리논술인데 보통 이제 다른 대학교의 인문계열, 물론 이제 상경계열로 나눠져 있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어쨌든 뭐 나눠져 있더라도 그렇게 문제가 이렇게 많이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수리논술이 나오는 학교들조차도, 뭐 고대 정도만 제외하면. 자,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한양대는 난이도가 꽤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3차까지 발표가 나야 더 명확해지겠지만 어쨌든 통계와 관련된 거를 잘 내. 그건 맞긴 맞아. 그런데 이전에 여러분들 유형이 약간 바뀌긴 했지만 이전의 문제를 살펴보면요. 통계만 나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수식과 관련된 그리고 사회 상황과 관련된 그런 상황을 주어지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분석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수학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뭔가 필요한 어떤 계산이나 아니면 수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뽑아낼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수리논술이지만 수식 자체가 먼저는 아니야. 그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 상경계열의 수리논술 문항이 이런 형태로 나오는구나 하고서 일단 감을 좀 잡아야 돼. 자, 일단 여러분들 제시문 보시면요. 1억 개 이상의 단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정확히 1만 개의 단어를 알고 있는 학생이 1천 명이 있어. 여러분들 봐봐. 1만 개의 단어를 알고 있는 학생이 1천 명이면 1천만 개라고 봐야 되겠지?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 1억 개 이상의 단어가 있기 때문에 단어는 충분하다는 얘기겠지. 자, 이 중 어느 두 사람을 택해도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아는 단어의 개수는 항상 7천 개. 픽스야. 픽스. 7천 개. 자, 그리고요. 이 중 세 사람을 임의로 택했을 때 그중 적어도 한 사람이 알고 있는 단어의 수를 V라고 하자. 자, 여러분들, 적어도 한 사람이다. 적어도 한 사람.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한 사람이니까 한 사람만 알고 있는 단어, 그 다음에 두 사람 같이 알고 있는 단어, 그 다음에 세 사람 다 아는 단어, 이거 다 포함하는 거야. 다 포함하는 거야. 자, 어쨌든 이것을 V라고 하고요. V가 N 이상일 확률. V가 N 이상일 확률을. 왜냐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거는 명확하게, 그치? 기본적인 어떤 공식이나 정의, 변수 이런 게 나오면 명확하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P, V, 자 N 이상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를 보면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 그 고1 때 배웠던 내용이고 실제로 여러분들 확률 문제 풀 때도 많이 이용하는 그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관련된 거지. 자 그런데 얘네들 공식은 여러분들 그냥 나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게 좋아. 자 N, A, B, 합, P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얘들은 사실은 세 개로 나눠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서로 중복되는 게 있잖아, 그치? 그래서 중복되는 것들은 그 종류별로 다 빼는 거지. 자, 물론 하나하나하나도 의미가 있어. 그렇지만 이렇게 덩어리가 의미가 있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 자, A 교 B, B 교 C, 그 다음에 C 교 A. 약간 순서가 쌤이 잘못 쓴 것 같네. 자, 근데 뭐 내용은 맞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겹치는 것들을 두 번 세서 빼면은 얘네들 사이에 또 겹치는 게 또 생겨. 그건 또 너무 많이 빼게 되지. 그래서 선생님들 또 더해. 그래서 N, A, 교, B, 교, C 이렇게 갑니다. 자, 어쨌든 이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겠지. 또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야기해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좋다 해서 여러분들 힘트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부등식. 자, 1번이야. 부등식 V가 13,000 이상, 16,000 이하가 성립함을 보이시오야. 근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물론 이제 결론만 놓고 얘기하면 이 문제는 사실은 이게 딱 맞아떨어져. 실제로 13,000, 16,000도 나오긴 한다, 이 문제는. 그런데 일단 논리적인 구조로 봤을 때 여러분들 원래 13,000부터 16,000 사이가 성립함을 보이시오라고 하잖아. 그러면 실제 답은 얘보다 적으면 되는 거야. 넓으면 안 돼. 근데 딱 맞아 떨어져야지 맞는 건 아니야. 잘 생각해야 돼. 왜냐면 이 문제만 생각하면 안 되겠지, 그치? 어떤 문제 상황이 나오고 이 문제 상황을 만족하는 부등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성립함을 보여달래.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뭐야? P이면 Q이다 구조라고. 그래서 P이면 Q이다 구조일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 뭐야? 각각의 해집합이 있을 때, 그치? 뒤에가 넓으면 되는 거야. 물론 이 문제는 딱 맞아 떨어져. 13,000, 16,000 다 가능합니다. 근데 더 넓기만 하면 답은 된다라는 거. 선생님, 이 문제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선생님 강의 스타일이야. 이 문제에서 문제가 안 돼도 여러분들이 항상 만났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미리미리 챙기는 게 좋아. 오케이? 자, 어쨌든 간에 13,000과 16,000 사이가 성립함을 보이시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미리 해설을 본 친구들 알 거야. 거기 학교 답안. 그치? 근데 학교 답안대로 풀 수는 있어. 풀 수는 있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야. 거기에 여러분들 수식이 얽매이면 망하는 거야. 오히려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필요한 건 뭐냐면요. 오히려 문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게 좋아. 더구나 집합 문제잖아. 집합과 관련되잖아. 그치? 뭘까? 그치? 벤 다이어그램이야. 그래서 이 문제에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실제 그걸로 풀이를 해도 되고요. 대신 그 풀이가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걸 공식화시키는 것도 가능해. 근데 어쨌든 간에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은요. 그건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거고 쓸 수도 없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들이 풀이를 보고요. 이 풀이대로 하면 답이 나오겠네 라고 이해하는 거는 물론 기본이긴 해.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비슷한 상황에서 그렇게 풀 자신이 없어. 아, 이 공식을 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못 쓸 것 같아. 근데 이 방법밖에 없어. 하면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뭐 애워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건 아니거든. 이걸 도와주는 게 선생님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활용해서 문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보자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뽑은 요 세 명을요, A, B, C라고 합시다. A, B, C라고 해. 자, 그래서 얘들 세 명을 뽑았을 때, 자, 요 집합이 A 집합. 그 다음에 요 집합이 B 집합. 웬일이지? 이렇게 원이 잘 그려지다니. 자, 그 다음에 요 집합이, 자, C입니다. 그리고, 수학을 쌤한테 들었던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선을 걷고 얘기하면은 쌤이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선 위에다 숫자를 쓰는 건요. 그 예를 들어서 쌤이 여기다가 만을 썼어. 만.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썼으면 요 A집합 전체가 만이란 뜻이야. 만. 개수가 만이란 뜻이야. 그런데 쌤이 만약에 이 안에다 뭔가를 썼어. 그러면 그때는요. A집합 전체가 아니라 요 영역에 해당되는 숫자만 쓴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오케이. 자,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요. 요 A만, B만, C만 픽스야. 그리고 서로 겹치는 것도 7,000, 7,000, 7,000 픽스야. 잘 이해가 안 가? 오케이. 자, 제일 좋은 거는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거지. 자,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요. 얘는 만입니다.
예, 많이야. 예, 많이야. 합치니까 뭐 3만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 7천이야. 7천? 7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요거 개수가 지금 뭐야? 요 개수가 지금 V야. 헷갈리면 안 돼. 그치. 이 개수가 V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V는요. 식을 정리해보면 V는 자, 얼마니? 3만에서 2만 천인가? 오케이. 2만 천을 뺀 거야. 3만에서 2만 천을 빼면 얼마야? 9만, 아, 9천. 9천이 되고요. 플러스 얘네 세 개 겹치는 N, A, 교, B, 교, C야.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요식은 뽑아내는 게 좋겠지. 그치? 어쨌든 이 식도 염두에 두고 봐. 염두에 두고 봐.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이렇게 덩어리 져서 갈 때 그때는 이 식이 더 편한 거야. 근데 디테일한 구조를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는 그림이 더 편한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백날 쳐다봐봐야 이거 7천이고 이렇게 해봐야 안 풀려. 그래서 잠시 이렇게 합시다. 얘네 실제로 여러분들 잘 봐봐. 일단 뭐 반드시 얘가 V의 범위를 전체를 결정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왜? 공식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어. 아직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지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당장 눈에 여러분들 뭐 눈으로 보더라도 어쨌든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그치?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최대한 요거의 범위를 뽑아내는 게 우선이겠지. 그래서 아하, 이 문제의 핵심은 일단 요거 N, A, 교, B, 교, C가 이거의 향방이 얘 문제의 핵심이구나. 잠시 알파라고 놓겠다는 얘기야. 자, 그럼 따져보자. 왜냐면 여러분들 마구잡이로 변하는 집합이 아니거든. 자, 봐봐. 얘를 알파라고 썼어. 다시 한번. 쌤이 어떤 영역 안에 뭔가를 쓰면 딱 그 영역에만 속하는 거야. 됐지? 자, 알파. 그럼 이거 뭐니? 자, 요게 7000이야. 이건 픽스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7000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조 잘 봐봐. 되게 굉장히 대칭적인 구조야. 얘가 7000 마이너스 알파인데 얘도 7000 마이너스 알파야. 그리고요. 얘도 7000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7000 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분은 여기는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봐봐. 다 도하면 뭐 알파가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대신 이거 세 개를 다 따지는 건 바보짓이다. 여러분들 모양 보면 알겠지만 대칭적인 구조야. 자, 그러면은 잠시 얘를 알파로 쓸 수 있긴 한데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 부분은 쌤이 잠시 베타라고 쓸게. 자,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제는 사실 약간은 착한 문제야.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착한 문제야. 왜냐면 13,000, 16,000이라는 범위를 줬잖아. 가능한 부위의 범위를 구하시오 하면 더 어려운 문제라고. 그치?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몇 개. 자, 일단 여러분들 요거 합한 게 얼마야? 만이어야 되지. 그래서 실제로 요걸 합해 보자. 합하니까 어떻게 돼? 14,000.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이게 얼마야? 1만이야. 또는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옮기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옮기니까 음수가 되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낫겠다. 자, 어쨌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요, 얼마가 돼야 돼? 4,000. 이렇게 돼. 뭐, 같은 내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정해진 건 그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요거. 요게 7,000. 이거는 벌써 맞춰놓은 거지. 선생님,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또 있어. 뭐냐? 잘 봐봐, 여러분들. 알파는요, 여기 쓰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실제로 여기 들어간 구성요소를 쓴 거기 때문에 음수면 안 돼. 음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쉬운 것들 놓치면 안 돼. 알파는 당연히 양수여야 되고요. 0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7000 마이너스 알파도 0 이상이어야 돼. 그리고요, 베타도 0 이상이어야 돼. 잘 생각해 보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저 공식 일로 가져올게, 쌤이. 자, 공식 다시 써보면 여러분들, 여기다 옮겨 적을게. V는요, 뭐였냐면, V는 9000 플러스 알파. 물론 이 알파는 세 개 다 겹치는 거. 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 일단은 알파하고, 알파는 0보다 커. 그럼 9000 이상이라고 나오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 왜?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뭐 알파는 7000보다는 작네. 이거 정리하면 알파는요 7000 이하입니다. 7000 이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16000원 나왔네. 그치? 16000원 나왔다. 그러니까 16000원 나온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13000만 찾으면 되는 거지. 대신 실제로 답을 쓸 때는 정리를 해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왕 여러분들 하는 거니까 도대체 얘가 7000이 됐을 때가 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치? 왜냐면 풀어놓고도 설명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합니다.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놓치기 제일 쉬운 게 이거야. 요거 놓치면 뭐가 안 나오냐면 알파가 여러분들 13000이 되기 위해서는 4000 이상이라는 게 필요하거든. 4000이라는 게 안 나올 거야. 요걸 놓치면. 자기가 놓치지 않았나 잘 봐봐. 자, 봐봐 여러분들. 이거 베타로 정리하면요. 베타는 옮기고 하면 알파 마이너스 4000이라고. 근데 베타는 뭐 이상? 0 이상. 그래서 알파는요. 그래서 4000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알파가 뭐야? 7000 이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걸 뽑아낼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대신 상황 해석도 한번 해보자고. 자, 알파가 7000인 건 뭘까? 잘 생각해봐. 상식선에서. 알파가 7000이면 여기가 7000이 되는 거야. 7000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빵, 빵, 빵이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서로 두 명씩 알고 있는 7000 단어를 서로 똑같이 공유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지. 잘 봐봐. 다시 한번. 7000, 빵, 빵, 빵. 여기는 얼마? 3000. 합해서 만은 돼야 되니까. 바로 이상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파가 7000인 상황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3개 교집합은요. 2개짜리 교집합. 그 숫자를 넘지는 못하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가지? 세 명이,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수식 근거, 그래프 근거를 대도 되고요. 설명 근거를 대도 돼. 그 다음에 이 중에 일부는 여러분들 뒷문제에서 활용돼야 돼. 뒷문제에서. 근데 3명 나온 김에 그냥 같이 정리를 할게. 자, 3명이 알고 있는,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가, 그치. 2명이 알고 있는 단어. 2명씩 알고 있는 단어와 일치한다는 얘기거든. 단어 수와. 그 얘기 무슨 얘기야? 그치. 세 명이 다 전부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를 공유한다는 얘기야. 7000. 그리고 순수하게 두 명만 아는 단어는 없다는 얘기야. 자,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두 명만 아는 단어는요. 단어는 없다는 뜻이야. 그리고 각 개인별로 각자 3000개씩 혼자 알고 있는 단어가 3000개씩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 알파가 7000인 상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알파가 4000인 상황. 어디서 왔니? 알파가 4000인 거. 자, 베타가 0일 수 없다는 거에서 온 거야.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봐봐. 알파가 만약에 3000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알파가 3000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알파가 3000이야 만약에. 3000이면 여기 얼마가 돼야 돼? 4000 돼야 돼. 여기 얼마야? 4000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 이제. 4000, 3000, 4000 합한 것만 가지고도 얼마야? 11000이야. 그럼 베타는 마이너스 1000이 돼야 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즉 얘네 세 개를 합친 게 어쨌든 지금 C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C가 알고 있는 단어는 요 숫자에다가 분명히 0 이상의 어떤 수가 더해줘야 돼. 음수가 더해질 수는 없는 거라고. 근데 이 숫자 자체가 뭐야? 만을 넘으면 되느냐야. 그 내용이야. 근데 그거를 학교에 해서해서는 되게 복잡하게 써놓은 거야. 책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로 선생님이 얘기하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사소하지만 수학적인 조건들을 놓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풀리기도 해. 그렇지만 이왕이면 뭐야? 그치.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각 상황들, 각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들까지 해석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 끝까지 푸는데 3번까지? 오케이. 3번까지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알파가 4000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지. 자, 3명이 공통적으로 같이 아는 단어가 4000이란 뜻이고요.
단어가 아이고 단어가 4천 개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명씩만 아는 단어 물론 두 명씩만 아는 거는 A와 B 두 명씩 아는 거 B와 C 두 명씩 아는 거 C와 A 두 명씩 아는 거 각자를 얘기하는 거야 자, 두 명씩만 아는 단어가 각각 어떻게 되는 거야? 아는 단어가 각각이야 각각 4천에서 빼면 되니까 7천에서 4천을 빼면 되니까 3천 개씩이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혼자만 아는 단어는 없는 거야 단어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봐봐 그래서 정리하면요 결국은 물론 이제 요거의 값의 범위가 나오는 건데 이 값의 범위가 나오는 건데 한쪽 13,000이 나올 때와 16,000이 나오게 하는 값들의 상황이 좀 달라. 왜냐면 그 여러분들 아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정리하면요. 7,000이 나온 거는 아니 세 명이 공유하는 게 두 명이 공유하는 걸 넘어설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왜 두 명씩 공유하는 게 7,000이야. 근데 세 명이 공유하는 게 7,000이 넘으면은 소위 이게 뭐야 속된 표현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개 전체가 교집합으로 나오는 부분은요 두 개씩 교집합 나오는 게 7천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7천을 넘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대신 넘을 수가 없는 거랑 실제 정말 7천이 나오는 건 별개이기 때문에 정말 7천이 되는지 상황 판단은 해줘야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4천이라는 건 어디서 온 거야 4천보다 알파가 작아지면 그치 언뜻 봤을 때는 가능할 것처럼 보이거든. 알파가 4,000보다 작은 게. 근데 작아지면 봐봐. 써보니까. 여러분들 백날 이거 수직 건드려봐야 잘 안 보여. 이거는 오히려 벤다이어그램으로 접근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한 거야. 대신 내가 이거를 수식으로만 표현할 것이냐. 근데 별로 좋은 방법 같진 않아. 아니면 수식과 벤다이어그램, 비주얼한 어떤 답안 요소랑 같이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 벤다이어그램만 가지고 표현할 것이냐. 제일 좋은 건 뭘까? 병행이야. 병행입니다. 그렇지? 자기의 수학적인 능력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주는 거니까. 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그렇지? 문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지. 그렇지? 자, 여러분들 공식은 도구입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대신 공식보다는 문제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1, 2, 3번은 왜냐면 4번은 약간 달라. 다른 능력을 요구하는 거고 1, 2, 3번은 문제 상황에 대한 파악이 안 되면 그치. 안 풀리는 거야. 자, 그래서 2번 보면요. 자, 이 문항 1에서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 즉, 등식, V는 13,000, V는 16,000이 성립하는 경우가 각각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자, 지금 사실 쌤은 사실은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되겠는데 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1, 2, 3번이 다 풀리는 거지. 대신 쌤, 그럼 답안지예요. 1에다 1, 2, 3을 다 써야 되나요? 아니지. 참아야지. 1번은 얼추 염두 여기서 끝내야 돼. 어쩔 수 없어. 왜? 그 차면 2번하고 중복이 돼버립니까? 자, 그래서 2번은요. 염두 보자. 알파가 7천이 될 때 그때가 요거야 뭐야? V는 16천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알파가 4천일 때 여기가 V가 13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사실 2번이나 3번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보자. 자, 3번은요. V는 16,000. V는 16,000. 16,00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치? 세 명이 알고 있는 단어가 7,000개라는 얘기야. 근데 그 확률이 1인 것이 가능하겠는지에 대해서 논하시오야. 이건 말을 못 알아두면 안 된다. 그 확률이 1. 이게 무슨 뜻일까? 헷갈리면 안 돼. 선생님, 그냥 그 확률이 1이라는 얘기는 그게 발생한다는 뜻 아니지. 아니지. 여러분들,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야. 지금 뭘 따지고 싶냐면, 봐봐. 지금 V가 뭐냐면, V가 어쨌든 다양한 상황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 모든 수를 다 따지는 게 V라고. 근데 V의 범위를 봤더니 이론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13,000부터 16,000까지 가능했어. 오케이. 근데 이런 학생이 지금 몇 명이 있는 거냐면 몇 명이야? 1,000명이구나. 1,000명이 있으면 이놈들이 1,000명에서 3명씩 뽑아내는 방법이 굉장히 조합이 많을 거 아니야.
그 조합들 중에 일부는 정말 부위가 13,000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일부는 부위가 뭐 15,724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숫자 막 부르고 있는 거야. 그치. 일부는 뭐 13,000 얼마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염들이 실제로 부위가 13,000이 될 확률을 하면 어떻게 하면 돼? 가능한 조합을 다 따진 다음에 그 안에서 정말 그 사람들이 13,000이 되는 경우를 세면 되는 거야. 그래서 확률은 1이 아닐 거야,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 정말 이런 상황이 염들 정말 발생했다고 치면요. 1,000명 중에서 3명을 뽑아내는 조합 중에 이 부위가 다양하게 나올 텐데, 그거는 부위가 16,000이구나. 16,000인 상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겠지. 있겠지. 무슨 말인지 가지. 그 상황의 비율 가지고 얘네들 확률이 결정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16,000인 이 상황이 확률이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천시삼을 정말 해봤어. 1,000명한테 3명씩 그냥 다 뽑아본 거야. 그랬더니 전부 다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렇지. 전부 다 16,000이 나왔다는 얘기야. 일단은 문제 뜻을 이해해야 돼, 제대로. 은근히 문제 뜻이 어려워. 헷갈려. 헷갈리기 딱 좋아. 헷갈린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어? 2번 문제하고 3번 문제하고 중복 아니야? 아니야, 중복이 아니야, 지금 이거는. 2번 문제는요, 이런 케이스와 이런 케이스가 가능하냐,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가능해요. 이렇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2번이야. 그럼 3번은요? 3번은 어쨌든 우리가 1,000명 중에서 3명을 뽑는 방법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정말 계산하고 싶어? 하고 싶으면 어떡하면 돼? 1,000 곱하기 999 곱하기 998 나누기 3팩이니까 6 하면 되잖아. 그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서 부위값이 다 달라지겠지. 달라질 거야. 그런데 그러면은 16,000인의 횟수를 염두에 따져보면, 16,000이 되는 부위가 16,000이 되는 횟수를 전체 끊을 수 있는 횟수들 중에서 따져보면 그게 확률일 거 아니야. 근데 그 확률이 1이 되길 바라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내가 어떻게 뽑아내도 전부 다 16,000이 되는 거야. 정말로 다. 1,000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를 어떻게 하든 어떻게 뽑아내든 전부 다 내가 막 랜덤하게 뽑았더니 다 16,000이더라야. 정말 부위가. 그 얘기야. 헷갈리면 안 돼. 아, 물론 이해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저렇게 왜 강조하지?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이거 분명히 이 문제는요, 이해 못한 친구들이 꽤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야. 은근히 말이 헷갈려. 문제가 짧을수록 헷갈릴 수도 있어, 얘들아.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떻게 뽑아도 세 명이 알고 있는 단어가 다 일치해야 돼. 무슨 말인지 가지. 그리고 두 명씩 알고 있는 단어, 뭐 같은 얘기니까 이거는. 그리고 두 명만 아는 단어는 없어야 돼. 그리고 각자 혼자만 아는 단어가 3,000개씩 각자마다 있어야 돼. 이걸 염들 1,000명한테 확대하면 되는 거야. 확장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가능하겠는지에 대해서 논하시오지. 선생님, 그럼 그냥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되지. 그걸 논해야 돼요? 논해야지. 논하라고 했으니까. 자, 보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00명이 어떤 7,000단어, 어떤 7,000단어를요, 어떤 7,000단어를, 단어가 맞나? 단어를 똑같이 공유하는 거야. 똑같이 공유하는 거야. 지금 3번 문제 풀고 있다.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야. 가능하지. 그 다음에, 두 명씩 이제 아는 단어는 없다고 그랬어. 왜? 그게 염들 16,000 될 때의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명씩만 아는 단어는 없는 거야. 씩만 아는 단어는 이제 없는 거야. 그리고 각자 뭐야? 각자 3,000개씩 단어를 다 알아야 돼. 그 염들 단어가 서로 겹치지 않는 3,000개씩 알아야 돼. 몇 명이? 1,000명이. 단어가 몇 개 필요해? 1,000 곱하기 3,000 하면 되지. 그래서 단어가 어쨌든 간에 3,000개 곱하기 1,000명 해서 300만 개가 필요해. 그리고 거기에다가 서로 똑같이 알고 있는 단어 7,000개가 필요해. 그러면 3,000만 7,000개의 단어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 단어가. 이렇게 매치되는 단어가. 그치? 근데 만약에 알고 봤더니 가능한 단어가 200만 개야. 아, 300만 개구나. 미안해. 300만 7,000개의 단어가 필요한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여기에서 주어지는 전 세계의 단어가 200만 개야. 그럼 이거는 뭐야? 불가능한 거지. 근데 이 문제는 아니지. 가능하지. 왜? 단어가 이렇게 이상이니까.
단어가 이렇게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 즉 가능한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 문제의 뜻과 그 문제의 뜻에 맞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설계해 주고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야.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채면요.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4번 문제가 좀 더 어렵긴 하지만 1, 2, 3번 문제도 쉬운 건 아니야. 대신 이제 잘 정리해서. 왜? 자기가 이해를 해야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치? 이해를 해야 풀이를 하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 상황 일단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기 나름의 방법,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배우는 방법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를 하고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또 그냥 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1번, 2번, 3번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목소리) 자, 4번 보면 4번은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 그런데 우리가 배운 내용하고 좀 연관시키면서 차근차근 따져가면요. 여러분들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야. 대신 난이도는 여러분들 조금 쉬운 건 아니야. 좀 어렵다고 봐야 돼. 변별력 있는 문제겠지. 자, 여러분들 N이요. 13,000부터 16,000 사이인 정수일 때. 자,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원래 앞선 문제를 다 풀었다면 13,000부터 16,000까지 정말 나와. 나오는데 1, 2, 3번 결과를 미리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야. 어쨌든 N의 범위가요. 자, 13,000부터 16,000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P, V, 자, V가 N 이상일 확률. V가 N 이상일 확률은요. 자, K 곱하기,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16,000. 네, 전체 제곱. 그래놓고 K는 상수. 이게 성립한대. 이게 성립한대.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때 X를 줬어. X를 두고, 자, 이것에 대해서 X의 평균은? 하고 물어봤어. 자, 좀 약간 분석해야 될 게 좀 몇 가지 있어. 자, 일단 보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어쨌든 이 식은 보니까 2차 함수잖아, 그치? 2차 함수인데, 여러분들 보면요. N에다가 여러분들 13,00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3,000을 집어넣어봐. 왜냐면 어쨌든 이 범위 내에서 뭔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13,000을 집어넣으면요. 여기가 3,000의 제곱. K 곱하기 3,000의 제곱이야. K 곱하기. 지금 쌤이 지금 뭘 그리려고 하는 거냐면 P, V가 N 이상일 때 이거 그릴 거야. 요거 N축이야. N축이야. 자, 그러면요. 얘가 만 삼천일 때 얼마가 되냐면 만 삼천일 때 아까 마이너스 삼천의 제곱이면 어쨌든 간에 K 삼천의 제곱이야. 그래서 K 곱하기 자 여기 값이 K 곱하기 삼천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차 함수인데 대칭축이 만 육천에 있으니까 어떤 형태의 2차 함수인지 알겠지? 이런 형태의 2차 함수야. 자 근데 16,000을 집어넣어봐. 뭐가 나와? 0이 나와.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함수라고 보면 돼. 아,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야.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게 왜 이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 지금 실제로 염들, 지금 요 그래프는 일종의 염들 그 누적된 확률이라고 봐야 돼. 누적된 확률. 대신 누적된 확률인데 N이 증가하면 감소하는 게 맞아. 왜 그러냐면 N 이상이니까. 오케이?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 분명히 여기 N이 있고요. 여기에 거기에 따른 어떤 13,000부터 얘네 16,000까지 어떤 확률이 있을 거야.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거는 모르는 거고요. 어떤 확률이 있을 텐데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여기서 원하는 건 V
V가 N 이상일 때잖아. 근데 원래 가질 수 있는 범위가 13,000과 16,000 뿐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13,000 이상일 확률하고 딱 물어봤어. 물어봤어. 그럼 뭐야? 당연히 확률선으로 봤을 때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100% 1이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1이 돼야 되는 거야. 일단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적당히, 뭐, 15,000? 오케이. 15,000을 뽑아냈다고 쳐보자고. 15,000을 뽑아냈어. 그럼 어떤 값이 나오겠지? 이 값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15,000일 때. 이런 뜻이야. 여기서 내가 15,000을 뽑아내면, 15,000 이상인 어떤 확률이 있겠지. 선생님, 그러면요. 선생님이 지금 그린 하얀색은요. 일종의 확률 밀도 함수. 그렇지. 확률 밀도 함수지. 그래서, 물론 선생님이 이제 대충 그린 건데, 이 fx를 뭐라고 봐야 돼? 그렇지. 이거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봐야 돼. 그렇다면, 지금 주어진 p, v가 n 이상은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라,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한 겁니다. 사실은. 왜?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대신 어떤 값을, 여러분들이 어떤 n이라는 값을 딱 보편적으로 잡으면 이때 요 y값의 의미는 내가 여기서 어떤 n을 잡았을 때 n을 딱 잡았을 때 이 n보다 오른쪽, 그치? 오른쪽 면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특정 n을 잡았을 때, 자, 일부러 색칠을 이렇게 할게. 색깔 구분할게. 특정 n을 잡았을 때 여기 면적, 여기 면적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p, v, n 이상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얘 정체가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 가지? 자, 오케이. 그러면 K가 나오네. 왜? 이게 1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하, K를 구하란 말 안 했지. 이래서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근데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비슷한 거 본 적이 있어. 대신 이제 수능에서는 K값을 구하세요 하고 노골적으로 말하는데 얘네는 은근슬쩍 넘어갔지. 네가 알아서 구하나 보자 이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K는요. 3,000의 제곱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16,000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 이해 가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필요한 k값을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p, v가 n 이상인 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따져봤어. 자, 근데 이제 얘네들이 원하는 건 n이야. 아, x야, x. x에 대해서 뭔가 분석하길 바래. 그래서 여러분들. 자, 대신 이거를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기억해봐. 우리가 원래 확률 구할 때, p, x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10 이상이다. 이런 확률을 구하시오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거 뭘로 바꿔? 이게 꼭 표준 정규분포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야. 딴 데서 적용돼. 근데 표준 정규분포는 얘네들이 그, 중심에서 대칭이고, 그 다음에, 몇 표준편차, 이 평균으로부터 몇 표준편차 떨어져 있는지만 정해지면 확률이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활용을 하는 거지. 다른 통계에서도 여전히 여러분들 쓸 수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응용력을 보는 거야.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만약에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한테 야, X에서 얼마를 빼? 보통 평균을 많이 빼지.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뭐라는 얘기야? 예시야. 그리고 보통 이제 시그마로 나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도 똑같은 행위를 똑같이 해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그마 10-m 이렇게 놓는 거지. 그래놓고 여러분들이 얘는요 뭘로 바뀌는 거야? z로 바뀌는 거야. 왜? 우리가 보통 이걸 z라고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딱 여기에서만 픽스되어 있는 어떤 폼으로 생각하면 안 돼. 물론 여기서 시그마나 m의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야.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자, 그리고 얘도 뭔가 계산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 대신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z1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야.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우리가 지금 주어진 게 저 p, v가 n 이상인데 갑자기 뭘 물어봤냐면 x가 이걸 때 x의 평균을 물어봤단 말이야. 그치, x의 평균을 물어봤다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X의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자, 우리가 얘를 변수화 시킨 거를 X라고 하자. 왜냐면, 라지 X라고 쓴 거는 요 X를 집합적으로 써놓은 거야. 대신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래 그 미통기 부분에서 자세히 배워왔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선생님이 그냥 러프하게 얘기를 할게. 자, 어쨌든 얘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요. 고민할 거 없어, 얘들아. 원래 이
X는요, 항상 어떻게 하는 거야? 그치, 주어진 범위, 이 범위는 적당하게 써야 되겠지, 문제에 따라서. 적당히 쓰고요. X, 요거의 변수, X지. 그치. 그니까 변수화 시킨 거, 수식화 시킨 변수 쓰고, 그 다음에 확률밀도 함수 오고, 그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사실은, 요게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박스가 왔어. 그럼 여기에 그 박스에 대응되는 변수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X제곱이 들어가면, 여기에 거기에 대응해서 스몰 X의 제곱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요 4번은요, 한 문제에서 되게 많은 걸 묻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 경험 살려서 한번 해보자고. 자, 지금 뭘 물어봤냐면요. P. P. 자, V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X로 바꿔야 돼. 근데 그냥 바꿀 순 없어. 근데 어떻게 바꿨나 봤더니 V에서 13,000을 뺐고요. 그 다음에 3,000으로 나눴어. 똑같아. 여기도 똑같아. 어떻게 하면 돼? N에서 13,000을 빼고요. 그 다음에 3,000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고민할 필요가 없어. 똑같은 내용이야.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3,000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n-16,00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기호를 그대로 쓰자는 얘기야. 어떻게 써요? 자, 이렇게 px. 왜? x라고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선생님 그러면 그냥 이 모양 그대로 지켜가나요? 지켜가도 되고요. 바꿔도 돼.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 어차피 우리는 얘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모든 게 다 뭐야? 얘를 변수화시킨 x. 요 x들로 다 통일하는 게 편해. 무슨 말인지 가지? 무슨 말인지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얘도 n의 식보다는요. 요거를 우리가 임의의 x로 놨을 때 x의 식으로 바꾸는 게 좋다는 얘기야. 선생님 꼭 x여야 돼요? t로 해도 돼. t로 해도 상관없어. 근데 x로 하자고. t로 하고 싶으면 t로 해. 상관없어. 자, 왜냐면 식이 상징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얘도 x로 바꿀 거야. 그러면 얘도 당연히 n이 아니라 x의 식으로 써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x의 식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는 x를요. 자, 3000, 그 다음에 n-13000, 그러면은 3000x가 3000x에다가 플러스 13000을 한 게 n이 되네. 즉, n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자, 3000x 마이너스, 플러스인가? 오케이, 플러스 13000을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되니? 16,000 빼니까 3000x 마이너스 3000이 되네. 그러면 3000으로 묶어내. 3000으로 묶어내. 3000으로 묶어내면 나올 때. 미안, 여기 제곱 사라졌네. 나올 때 제곱을 나와서 얘랑 사라지지. 1 되는 거야. 그리고 뭐만 남아? 그렇지. x 마이너스 1에 제곱이 남는 거야. 그냥 이거는 원리만 이해하고 있으면 대입으로 해결이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구해낸 거야. 이걸 구해낸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X의 범위 한번 보자. 왜냐면 N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였어? N의 범위가 아까 13,000부터. 그치? 이게 13,000이 되려면 X는 0이네. 그 다음에 16,000까지. X는 1이면 되네. 아하. X의 범위는 0부터 1까지구나. 일단 여기까지 뽑는 게 먼저야.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가야 돼. 자, 구분해. 다시 한 번. 지금 한 문제에서, 실제로 이건 선생님 봤을 때 나눠서 내는 게 맞았다고 봐. 근데 어쨌든, 뭐 학교에서는 통으로 냈으니까.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써져 있는 식을 읽을 수 있어야 돼. 아, 뭔가 누적적으로 따지고 싶은 거구나.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K 값을 구할 수 있는 건데 해서 K를 구해줘야 돼.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거 배웠던 경험을 살려서 더구나 질문이 X의 평균을 물어봤단 말이야. 그치? 즉, 얘네들로 뭔가 통일해서 정리해 주길 바라는 거라고. 그렇다면 이 경험을 살려서 일단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느냐. 이게 2단계야. 일단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의미를 살펴보면은 아까와 똑같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 여기 x가 주어져 있고 x는 0부터 자, 1 사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봐봐. 누적된 거야, 이것도. 그렇지? 물론 이제 누적이 거꾸로 된 거긴 해. 계속 쌓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값 이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x의 범위가 0과 1 사이고 이 안에서 확률이 다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0 x가 0이면 당연히 그 y 값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리고 1이 되면 1 이상은 선 하나잖아. 그렇지? 확률이 제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확률이 제로가 돼서 그렇지? 이런 이차 함수가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여러분들 바로 뭐야? 이게 일종의 이제 누적된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게 p x가 x 이상일 때 그렇지? 그 함수고. 함수고. 그러면 원래 여러분들 요 확률 누적은요. 어떻게 해서 나올까? 역으로 추적해야 돼. 애초에 확률 밀도 함수가 있었다고 치면 확률 밀도 함수가 있었다고 치면 이제 변수를 맞추자. 자, x.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x가 불필요하면 t로 써도 된다라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t로 써도 된다. 왜? t로 썼을 때는 왜냐면 여러분들 또 요 x하고 요 x하고 헷갈릴까 봐. t로 쓰면은 이렇게 t로 쓰면 돼, 그냥. 그다음에 요게 t 이상이다.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t-1의 제곱 t. 그다음에 t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t로 쓰는 게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더 잘 갈 수도 있어. t로 쓰는 게. 즉 무슨 얘기냐면 t값으로 우리가 그냥 잡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왜? 어차피 n의 식을 어떤 하나의 식으로 간단하게 바꾸겠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요. 이제 얘네들 가지고 우리가 맞춰 가는데 자, 일부러 범위를 틀리게 할 이유는 없으니까 0부터 1까지라고 맞춰 놓고 여기에 fx가 있다라고 가정하자고. 물론 이 fx는 정말 확률 밀도 함수야. 밀도 함수야. 그리고 자, 요 x의 범위하고 요 t의 범위하고 맞춰 놨어. 일부러 맞춰 놨어. 오케이. 그러면 봐봐, 여러분들. 잘 봐봐. 내가 만약에 t로 잡았어도 마찬가지야. 이 0과 1 사이, t값이 0과 1 사이에서 아무데나 임의로 x라는 값을 잡았다고 쳐보자고. t축에도 상관없잖아. x라는 값을 잡아도. 그래서 x라는 값을 잡았다고 가정을 하면 이때 요 함수값의 의미가 뭐니? 아까하고 똑같지? 0부터 x라는 값까지의 얘네들 확률을 다 더한 거야. 그치? 0부터 x까지. 0부터 x까지. 아니지. 말 잘못했다. 아, 요거 x 잡으면 요게 x 이상이란 얘기니까 0부터 x까지가 아니라 x 이상이니까 실제로는 같은 x를 잡으면 미안해. 약간 헷갈리게 설명해서 다시 한번 여기를 x를 잡아서 이때 요 값의 의미가 뭐지? 하고 여러분들 따져보면 x 이상이란 뜻이잖아. 다시 한번 x 이상이란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리고 요 x도 여러분들 0과 1 사이고. 그치? 그래서 오히려 t의 범위하고 맞췄다기보다는 요 x의 범위랑 맞춘 문자라고 봐야 돼. 요 x는 어쨌든 여기에 값의 의미는 다시 한번 x 이상이니까 확률 밀도 함수로 얘기한다면 여기부터 이 사이의 면적이 곧 바로 뭐가 되는 거야? x 이상. 요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이게 왜 이 이해가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fx 확률 밀도 함수를 못 구하면 평균이고 뭐고 다 못 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대신 우리는 지금 이걸 모른다. 몰라서 이거 구하려고 이 난리를 피우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p x가 x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x-1의 제곱인데 걔는 확률 밀도 함수로 설명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면적이야? 그치? x부터 1까지 면적이야. fx dx란 얘기야. 이 관계야. 근데 나는 fx를 알고 싶어. 얘들아 잘 봐봐. 뭘 하면 돼? 그렇지. 미분하면 되는 거지. 미분하면 되잖아. 미분하면 얘는 뭐가 되니? 2 x-1이 되고요. 얘는 뭐가 되니?
이건 어차피 적분했다고 치고 미분하면 사라지고, 그치, 1대2 한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앞에 붙고 fx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fx는요, 2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거 그냥 정리한 거에 불과한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x로 미분. 그치?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거야. 그리고요, fx 구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얘의 평균을 알고 싶어. 평균을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0부터 1까지 x, fx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fx가 뭔지 알았으니까 0부터 1까지 x 곱하기 2-2x dx 해서 이제부터 이제 계산이지. 그치? 자, 하면요, 요거 2x니까 x의 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2x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 아, 3제곱이구나. 오케이, 3제곱. 이렇게 나오네. 그래 놓고, 자, 0, 1이야. 뭐 0은 의미 없으니까 1 집어넣으면요, 1-3분의 2에서 3분의 1이 나오는 거야. 헷갈리면은, 그치, 변별력 주기에 딱 좋은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똑같은 이 정도의 이해 능력이 있는 문제는 낼 수 있다는 얘기야.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왜냐면 여러분들 그 확률 통계와 관련된 내용이 그 포함돼서 결합돼서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봐야 돼. 상경결이다 보니까.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 봐봐, 미적분. 어쨌든 미적분, 물론 원래 통계에 미적분이 들어가긴 해. 근데 은근히 미적분만의 어떤 계산이 또 필요해. 그치? 물론 통계적 내용을 이해한 다음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요 4번은요 고민 많이 해야 될 거야. 그리고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분석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이왕 나온 거니까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좋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상경계열 1차 모의논술 수리논술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